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난임 부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부부 시설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서보건소는 2020년 2월부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7번을 모두 사용해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비용을 추가 지원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여성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체외수정시술 1회당 최대 180만 원,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 부부 모두 회원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70건, 3억 8천여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25%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강서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기관에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LED 건물 번호판은 낮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의 점 등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공서와 도서관, 학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60여 곳의 시설에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야간에는 LED 불빛이 밝아 눈에 잘 띄고 조명 효과가 뛰어나 여성과 노약자의 귀갓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찾기가 쉬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건물의 특색도 살리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를 통해 도로명 주소 홍보와 에너지 절감, 야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는 민간 건축물에도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허가 시 LED 건물 번호판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건물 설계 단계부터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